못해요. 가면 약을 병원에 가면 약을 주긴 줘요. 그냥 돌려보내잖아요. 그 약이 무슨 약이에요? 신경안정제. 예, 가면요. 제가 부산에 있는데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이가 다섯 살인데 생후 5개월 때부터 간질을 했어요. 하루에 12번씩 간질을 하는데 이런 아이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빨리 와보세요. 나하고 얘기 좀 해봅시다. 빨리 와보세요. 내 마음 바빠진 이 사람 오늘 생각도 안 해요.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뒤에다 연락이 왔어요. 예, 지금이라도 가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도대체 뭐 했습니까? 왜 빨리 오라 했냐? 빨리 안 오고 이제 전화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나을 데가 있는가 싶어서 찾아다니다가 이제 연락합니다. 보니까 6개월 후에 전화했어요. 예, 왔어요. 예, 제 사무실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가능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어머니한테 오늘부터 밥을 이 아이한테 절대로 먹이면 안 됩니다. 밥을 딱 끊으세요. 밥 끊는 게 중요해요. 우리 치료에 밥 끊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밥을 딱 끊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배만 즙을 만들어가지고 갈아가지고 계속 먹이세요. 배. 힘들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가장 쉬워요. 배만 갈아가지고 먹여요. 예, 알았습니다. 갔어요. 예, 갔는데 5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왔어요. 오늘 간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5일 만에 간질 고쳤어요. 이걸 못 해가지고 5년 동안 5살 때까지 간질을 못 고치고 계속 신경안정제를 먹어가지고 이 아이가 바보가 됐어요. 예. 5살 아이가 어머니를 못 알아보고 엎드려서 배미기를 못해요. 5살짜리가 그냥 기체처럼 늘어져가지고 맨날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질문 있어요. 예. 아, 친구가 예. 간질이세요. 예. 예. 약을 먹고 그 증상은 잘 나타나는 게 아닌데 예. 그 대신 흔들면요. 아니 그럼요.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이 아이가 내가 그러고 2년 후에 봤는데 자전거 타고 나왔어요. 드디어 살아나가지고 이제 정상으로 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성장이 시작됐어요. 예. 불과 5일만 하면 고칠 걸 가지고 5일만에 고칠 걸 가지고 5년 동안 5만 약을 다 하고 오늘 다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 간질을 무슨 병이라고 해요? 하늘이 주는 병이라 천병이라고 해요. 하늘이 뭐 할 일이 없어 그런 병을 줄까요? 하늘이 주는 병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병이에요. 이 아이는 어릴 때 태어날 때 소화기가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5살 돼서 젖 먹을 때는 조금 낫는데 이유식 하면서 소화기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독이 생겨가지고 독이 내 혈관을 막으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준 점이, 말한 점이 뭐예요? 배즙만 먹어요. 이유가 뭔가 배즙은 해독 이뇨제거든요. 혈관 안에 막힌 걸 빨리 청소해라. 그때 그냥 탁 났어요. 야, 그러면 이게 간질이 이렇게 쉬운 건가? 간질 아무것도 아니네, 그죠? 예. 그런데 간질이 그럴 택이 없다.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인데 그럴 수 있냐?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또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12살짜리예요. 5살이 아니고 12살짜리가 전화가 왔어요. 네. 이 12살짜리는 하루에 수도 없이 간질합니다. 네, 12번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냥 간질하는 거예요. 간질을. 12살짜리 됐으니까 학교도 가야 돼요. 네. 학교도 가야 되는데 계속 간질하는 거예요. 예, 정말 머리 아픈 일이죠. 예, 이 아이가 연락 왔어요. 제가 뭐 먹으라고 했을까요? 배즙. 또 배즙이라고 했죠. 배즙 드셨어요.
있습니다. 간단해요. 처방식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대전맥이라고. 대전맥? 보니까 먼저 다섯 살 난 아이하고 방식이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똑같아, 증상이. 그래서 배절맥이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17일 만에 연락 와가지고 오늘 간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17일! 예. 한 달, 7일도 아니고 17일 만에. 예. 엄마, 괜찮아요. 밥은 먹어야죠. 예. 다 완치되면 그러면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지금까지 몰랐습니까? 현대의학은 왜 이걸 몰랐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왜 모르고 의학을 하나도 안 배우고 나는 왜 알았습니까? 무슨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현대의학에서 간지를 잘못 본 거예요. 예, 봉사가 코끼리를 만지면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처럼 생겼다. 그렇게 말.